현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영진입니다. 돈말씀의 백종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범영 골키퍼 최철순 구자룡 최보경 최희원 정혁 백승호 쿠니모토 이성윤 김승대 구스타보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확실히 박성배 감독이 이끌고 있는 양주시민축구단 박청효 골키퍼 유창균 김석진 박동훈 배진수 김여우수와 이종환 심은섭 김경훈 이동건 이지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확실히 수비적인 부분이에요. 네. 네, 그만큼 예전의 기억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꼭 승리를 해야 되는 또 전북입니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의 전북현대 그리고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의 양주시민축구단이 자리합니다. 최희원 앞에는 김경훈이 막아섭니다. 왼발 낮은 크로스 뒤쪽 정혁 필패스 쿠니모토 잘 러빙 패스 헤딩 떨고 줬고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자 정말 아쉬운 기회를 놓쳤던 전북현대. 그렇죠. 이 장면에서 쿠니모토 선수의 센스가 한번 또 빛났었거든요. 네. 아 쿠니모토 선수가 들어올려주는 패스 여기서 머리 맞췄고요. 김승대 선수가 떨어뜨려준 볼 정혁 선수가 박청효 선수의 키를 넘기는 슈팅을 감겨 들어오는 머리에 맞추는 것을 이제 1차적 목표로 하는 그런 프리킥을 또 예상해볼 수 있겠네요. 백승호가 갑니다. 그대로 슈팅 막아냈습니다. 박청효 골키퍼. 아 이번에는 백승호 선수가 굉장히 또 과감한 슈팅 각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과감한 슈팅을 또 이제 골문 구석을 노려봤는데 박정혁 골키퍼가 정확히 예상하고 잘 막아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낮고 빠른 슈팅을 시도했던 백승호였죠. 앞쪽으로 순간적으로 나가는 스피드 이런 부분들 양주 입장에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측면에서 이어집니다. 앞쪽으로 짧게 그리고 최희원 자 크로스 올라갔고요. 막아냈습니다. 박청효 골키퍼. 그렇죠. 이렇게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통한 플레이 이런 장면들이 조금 전북이 좀 나왔을 때 네. 사실 양주 입장에서 측면을 신경을 계속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양주가 측면으로 좀 몰아내고 난 이후에 크로스는 허용을 하는 오늘 이 두 명의 선수는 벤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면은 가장 먼저 이번에 빠져나왔어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가져갔던 김승대 선수. 네. 굉장히 또 잘 돌려줬던 전북현대였거든요. 이 장면에서 김승대 선수의 슈팅 빗나갔지만은 일단 전반전 마지막 시간대 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인류 선수분들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져가되 자만하진 않아야 됩니다. 자 측면에서 다시 한번 수비의 뒷공간을 노립니다. 박스 안쪽까지 강한 몸싸움 이범영 골키퍼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자 김경훈 선수의 로빙 패스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속도 경쟁을 한번 붙어봤던 김여수아 선수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휘슬이 울리면서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에 자 전북현대가 자리합니다. 싸움도 많이 붙어주고 있고 그리고 네.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나가는 거 이번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박스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자 슈팅 이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양주 입장에서는 앞서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가 찾아왔는데 네. 김여우수아 선수가 첫 번째 크로스 수비에 막혔고요. 그 두 번째 크로스는 아쉽게도 심은섭 선수를 통과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청효 자 마지막 킥은 전북현대에게 넘어갔습니다. 얼리 크로스 구스타보 헤딩으로 떨고 줍니다. 왼발 슈팅 네. 높게 떴습니다. 확실히 이런 장면에서 있습니다. 자 백승호가 전환했고 이용이 스피드를 올리면서 올라갑니다. 낮은 패스 그리고 이유첸코 뒤쪽 내줍니다. 아크 정면 왼발 패스 좋아요. 자 있어요. 슈팅 한규원이 미끄러지면서 정확하게 슈팅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네 이번에도 확실히 이제 전북 선수들의 장점이 많이 드러났던 장면인데 네. 앞쪽에서 일류첸코 선수가 일류첸코가 잘 버텨줬고요. 그 이후에 뒤쪽에 들어오던 쿠니모토에게 연결해준 패스 쿠니모토의 저 창의성이 다시 한번 빛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한교원의 터치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너무나도 좋았고 하지만 마지막 슈팅이 자 두 명 사이 어깨싸움 이겨내면서 패스까지 시도 빠르게 달려가는 김여우수와 이범영 골키퍼가 나와서 어렵게 걷어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김여우수와 선수의 위치는 온사이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자 헤딩으로 또 한번 안쪽으로 붙여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달려가는 일류첸코 박청혁 골키퍼 골을 놓쳤어요. 자 우선 수비가 마지막에 걷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북현대의 공격 자 이용 얼리 크로스 네 이번에는 일류첸코 선수가 바로 근처에 있었던 상황 헤더로 골키퍼에게 볼을 돌려주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줬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박청혁 골키퍼가 굉장히 좀 급하게 나오면서 잡으려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습니다. 입장에서는 세트 플레이 상황에서 조금 더 집중력을 가져가야 되고요. 양주 입장에서도 마지막 이제는 집중력이 떨어진 시간이 됐지만 끝까지 좀 집중력을 유지해야겠죠. 자, 쿠리모토의 크로스 올라옵니다. 뒤쪽 헤딩. 자, 바두가 됐고 다시 한번 붙여줬습니다. 오, 자 지금 강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한규원 선수가 볼을 보고 이제 시저스킥을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네. 좀 부딪힘이 있었는데 이동건 선수가 좀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한규원 선수도 역시나 오른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자,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갔다. 자, 뒤쪽 있어요. 쿠리모토. 쿠리모토. 막아냈습니다. 아, 전북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나도 아쉬운 찬스가 무산되고 말았고요. 네. 확실히 또 이번에도 쿠니모토에게 걸렸는데 왼발을 이제 주로 사용하는 선수다 보니까 약간 타이밍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았던 양주 선수들, 박정욱 골키퍼의 선방으로 점들을 잘 공략을 해주면서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마지막에도 할 수 있는 양 팀의 연장 후반이 출발했습니다. 자, 전북 현대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터치가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자, 일류첸코에게, 일류첸코 중앙 쪽을 공략합니다. 일류첸코 두 명 사이 빠져서 패스까지. 자, 마지막에 한규원 패스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일류첸코 선수가 세 명의 선수를 달고 들어가면서 한규원 선수에게 잘 내줬거든요. 네. 네, 이 과정에서 아, 여기죠. 굉장히 잘 내줬고 좋은 공간으로 들어가던 일류첸코 선수에게 한규원 선수가 패스를 시도를 했지만 마지막에 또 태클. 자, 그 안에 득점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이 두 팀은 승부차기로 향합니다. 뒷공간 빨라요. 빨라요. 자, 빨라요. 박스까지 왼발슛 막아냅니다. 이범영. 그렇죠. 야. 부상으로 조금 누워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가 시간이 아예 안 주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 박스 안쪽까지 헤딩으로. 오! 자, 지금은 김석진 선수가 박청효 선수에게 헤딩으로 자 패스를 연결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위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었죠. 그렇죠. 자책골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박청효 골키퍼 이번에도 집중력을 끝까지 발휘해줬습니다. 그렇죠. 아,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마지막 상황이 될 것으로 보여요. 네, 볼 잡아놓고 한번 흔듭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반대편 높게. 네.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전북 현대 모터스와 양주 시민축구단의 FA컵 4라운드 경기 결국에는 승부차기로 향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전북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자, 조금은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는 심은섭. 조금씩 갑니다. 심은섭 슛! 들어갑니다. 자, 심은섭이 1번 키커로서의 이 부담감. 김경훈이 준비합니다. 김경훈 슛! 놓쳤습니다. 아, 이렇게 또 쿠리모토. 쿠리모토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자, 박청효 골키퍼가 방향은 잘 읽어냈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한규원. 한규원 슛! 막아냈어요. 박청효 막아냅니다. 아, 이번에 또 박청효가 막아내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아. 이성의 슛! 아, 지금 여기서 여기서 파렌카 킥이 나옵니다. 네. 아, 굉장한 배짱이네요. 네. 이 선수가 왜 8번 최보경. 그리고 슛! 아, 야, 그대로 갚아주는 최보경. 네. 최보경. 이동건. 이동건 슛! 들어갑니다. 좋아요. 네. 뭐 두 팀 모두 너무나도 깔끔한 킥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아, 계속해서 백승호 슛! 자, 박청효 골키퍼가 방향을 완벽하게 읽었는데요. 자, 백승호 선수가 이 부담감을 이겨내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박청효 슛!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아, 이범영 골키퍼가 이번에도 좀 중앙을 좀 선택을 이범영 갑니다. 슛! 경기 종료! 양주 시민 축구단이 전북 현대 모터스를 꺾는 자이언트 킬링을 보여줍니다. 아, 양주가 승부차기 끝에 전북주의 컨디션, 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전북이라도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굉장히 좋은 수비 전략을 가지고 왔고요. 힘들었던 120분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결과 박청효가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언트 킬링.